자, 그 다음에 여기 빨갛게 점했던 이거는 뭐냐면 이쪽에서 또 모여갖고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. 이 단백질 따로 또쓸 때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예. 그래서 식물의 단백질이 어디 있냐 그럼 물으면 이제 안 돼요. 왜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. 통일의 동물하고 그래서 이 단백질이 이렇게 갖고 요거는 자 그다음 어떻게 되냐면 캡슐이 요서 또 수제비 뜨듯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. 야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. 예. 그러면 요 안에 다당류가 요렇게 연결돼 있어요. 이게 수백 개 이렇게 연결돼요.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. 예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가 이쪽에서 세포질에서 자 mRNA가 이렇게 있다면 자 이쪽에 리보솜이 결합을 해서 좀 빨리 합니다. 자 이쪽 초록색 리보솜이 결합을 해서 자 꽁무니에 새끼를 막 쳐요. 그럼 여기 생긴 단백질 자좀 빨리 따라오세요. 이 단백질들은 이 안에 망상 구조가 있어요. 액틴 필라멘트, 액틴 필라멘트. 액틴 필라멘트를 타고 일로 이동을 하다가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네. 자, 좀 빨리 합니다. 네.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해요. 식물을 아는데 이 그림 중요해요. 미리 말씀드려. 이쪽은 지금도 연구 중이고 완성이 안돼 있어요. 논문이 뭐한 10년 전부터 막 나오는데 아직 이 분야는 막 더듬고 있어요. 일부는. 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UDPG 하고 저 여기서 만들어진 야들이 이 단백질들은 액틴 필라멘트를 망상 구조를 타고 이로 이동을 해요. 자, 여기 핵심입니다. 이 단백질이 뭐가 바뀐 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단백질이 이렇게 이동을 해갖고 자, 여기까지 와요. 여기 오면 여기에는 또 뭐가 있나 하면 마이크로 튜블 자. 마이크로 튜블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. 요거 지지대를 바탕으로 자 따라서 미세소간 예 마이크로 튜블린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. 자 미세소간이 이게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. 단백질들 미세소간이 이렇게 있는 요거에 이걸 지지대로 해갖고 자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. 지금 이 단백질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. 이 단백질들이 이 막에 이 식물 세포 막에 박혀요. 자, 이 식물 세포 막은 뭐냐면 지금 이 막은 자, 다시 원형질 막, 예, 플라즈믹 멤브레인입니다. 원형질 막에 박혀요. 자, 박히는데 좀뭐 가장 중요해요. 요 박히는 게 꽃잎처럼, 예, 코스모스 꽃잎처럼 여섯 개 이파리를 그리세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요거도 여섯 개. 요거도 여섯 개. 예. 뭐, 요거도. 요거도. 자, 무슨 말이냐 하면, 모든 막을 따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. 자, 요거도 여섯 개. 자, 됐어요.